사람은 누구나 한번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도 않은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어갖고 꾸며갖고 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도 않은 걸 믿냐? 나는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놈들 잘못 만났는지 그놈들이 나를 잘못 만났는지 저는 좀 방탕을 했는데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근데 광주가 좁아가지고 일찍이 서울에 와서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강 전 너머로는 못 건너가 봤고 한강 이쪽으로 노량진, 대방동, 봉천동, 사당동 이쪽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은 또 안 사람 많았지요. 좋게 말하면 의리의 세상에 살았고 안 좋게 말하면 깡패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 받고 두들고 깨고 내일은 없어요. 그냥 오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무슨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그만이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기를 저런 사람들은 일찍 장가를 가면 정신 차린다. 그래서 난 남보다 좀 장가를 일찍 갔어요. 그래서 장가 가면 정신 차린다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장가 아니라 아기를 낳아도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더 포악해지고 더 난잡해지고 더 방탕하고 한 번은 내 친구가 일찍이 찾아와서 둘이 앉아서 된 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둘이 퍼 마셨던지 둘이 다 취하게 됐는데 제가 항상 타고 다니던 그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 친구를 뒤에 태우고 이제 의리가 있어서 데려다 준다고 가다가 좌회전 금지구역인지도 모르고 돌아서는데요. 영업용 택시오 꽝 부딪혀버렸어요. 술이 취해놓으니까 무슨 신호등이 보이겠어요. 뭐 속도가 보이겠어요. 요즘 폭주객들 달리듯이 막 슈 달리다가 영업용 택시 기사가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충돌을 했는데 그때 나도 내 친구도 오토바이까지 같이 그냥 붕 떠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떨어질 때 정신을 차리면서 뒹굴었는데 그 친구는 오토바이 끌어안고 그대로 떨어지면서 헬멧도 안 썼는데 머리가 아스팔트에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뇌수술하고도 결국은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제가 구치소로 갔는데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살고 있던 마누라는 어쩌고 된 건지 한 번도 오질 않아요.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애들은 저 시골로 내보내버렸고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게 이 사람한테 한이 됐습니다. 안 산다는 마누라도 마누라지만은 옆에서 자꾸 못 살게 꼬쟁이 지르고 있는 그 식구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가족 8명을 한 자리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깨끗하게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버려버리지. 그날이 86년 4월 3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산꼭대기 있는 2층 집을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왜 그랬냐면 그 피해서는 다시 씨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나 하나로 끝내야 된다. 몇 날 며칠을 제가 댕기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밖으로 출입한 문을 어찌고든 잠궈버리고 이 기름을 갖고 가서 뿌려서 불 질러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연기에 질색해서 죽지 않으면 한 자리 시커멓게 태워서 죽여버리지 않겠나. 완전히 계획을 세워놓고 저는 저 전라도 광주를 내려갔어요. 그 일가족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니 짧은 인생이었지만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어요. 그때 내 머리에 지워지진 않는 얼굴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인간의 마지막 양심이었던가 제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40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 그때 시간 40분 전이었어요. 나는 그때 내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두 번을 들었어요. 귀 고막이 터질 듯한 크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네. 그때 내 귀에 꼭 이렇게 음성이 울려왔어요. 여봐라! 여봐라! 크 우렁차게 울려왔는데 그 음성은요 우리 사람의 음성은 아닌 것 같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두리번거리다가 문 열고 밖에까지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상하다. 다시 방해를 들어왔.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으니까 피단하면 담배가 옆에 있었어요. 손에 쥐고 성냥을 잡아 땡기는데 그때 갑자기 말이요 우리 방이 화해지는 거야. 그때 우리 방은 불구스름은 전부 다 만화 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됐나처럼 말이요 화해지는 거야. 엉극결에 내가 어? 그래서 쳐다본 게 우리 문을 봤습니다. 그때 그 우리 문은 창호지로 된 문짝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얀 창호지 그 문에가 우리가 비 오고 나면 흔히 볼 수 있는 일곱 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그 문에 가서 말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촥 내려깔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본 게 야, 그 빛 가운데로 위에서 물체가 내려오는데 그때 본 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려오더라고. 내가 쳐다본 게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손을 딱 들었는데 난 손바닥은 볼 수 없었지만 손을 이렇게 딱 들었다는 형상은 내가 볼 수 있어. 하얀 옷을 입고 쫙 내려오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굴이 없고 그때 본 게 머리 부분에 말이요 꼭 보름달 크기만은 둥그스름 빛이었어요. 불빛. 거기서 그냥 빛이 말이요 쫙 비치더라고.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려오니까 빛이 앞을 향하여
쫙 비치는데 그때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 바로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따라 내려온다. 그 마차 양쪽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이요. 또 양쪽에 두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눈, 코, 귀, 입을 내가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차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야. 황금빛 찬란한 광채가 막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등난 황금빛 찬란한 마차였어요. 또 내 양쪽 가에 앉아있는 그, 이 양쪽 가에 앉아있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요. 조그만 콩알만한 크기의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 모습 막 어디 가서 막 쪼쪼쪼쪼쪼 보였는데 거기서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막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나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야. 그 마차가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먼저 내려왔던 사람 있잖아. 얼굴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싹 이렇게 앉으더라고. 그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난리 났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든지 예수님 아버지를 찾았든지 뭐 통성을 했든지 나하고 틀렸을 거 아니요. 나는 그런 쪽은 제일 싫어하고 그때는 뭐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내가 이상한 것은 오늘 밤에 지금 서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로 가불고 없고 엉극결에 나도 모르게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를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본 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게 주무시다 일어나셔갖고 눈을 비비고요 한참을 이렇게 보시다가 나를 보면서 야 무엇이 베인다고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베인다 야 이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황금빛 찬란한 그 마차 난 앉아서 훤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눈 뜨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같이 쳐다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야야야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찾아 찾아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누신 데를 보고 내가 다시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황금빛 찬란한 그 마차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여기에 말이요 사람 한 사람이 그거 딱 거기 앉으면서 이 사람이 고개를 싹 돌렸는데 나요. 그때 방에 앉아있던 내가 내 몸을 만지면서 확인. 분명히 나는 우리 방에 앉아있었단 말이요. 근데 또 내가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 위에 앉아있는 거야. 나란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거울 앞에 섰으면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난 내 눈으로 나를 또 쳐다봤어 이렇게. 그때 이 마차가 두더라고. 근데 마차의 인도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서 말이요 빛으로 쫙 비치니까 그때 이 마차가 그 뒤를 따라가더라고. 어안이 복모에서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기천에 음악 소리가 울려왔어요. 근데 그 음악은 우리 세상에 들은 음악은 아니에요. 참으로 들어본 음악 소리. 기천에 막 왕왕왕왕왕왕 그때 내가 앞에를 쳐다보다 나는 거기서 깜짝 놀라. 앞에 도로가 쫙 뻗었는데 이 도로는 말이요 꼬부라지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본 아스팔트는 흙길이 아니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진 도로 위에다가 금으로 퍼부어 길 닦았는지 금 몇 기지를 칠했는지는 몰라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한 광채가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황금빛 찬란한 도로 위에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도로에서 말이요 한뼘 정도 우그로 떴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차도 바퀴도 없어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갖고 도로에서 이렇게 한뼘 정도로 뜨더라고. 그때 내가 거기 앉아서 양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는 거기서 꽃밭을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말이요 쫙 뻗어진 꽃밭은 이 꽃의 색깔하고 꽃의 종류가 몇 가지 색깔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숫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아주 수를 어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 위에 날아다니던 나비와 새들 역시도
색깔과 종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본 꽃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본 나비도 봤습니다. 새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새의 소리도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난 지금도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장면이 머리를 이렇게 쫙 스쳐가는데 그때 본 그 장면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대로 봤어도 그 누구도 사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어째 그러냐면 세상 꽃처럼 꽃들이 피어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이렇게 쳐다볼 때는 꽃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꽃이 꼭 이렇게 벙실벙실 웃는 것도 같았고 꽃들이 지들끼리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동감이 넘치는 꽃밭을 볼 수 있었고 그때 꽃을 갖다 코에다가 이렇게 대지도 안 했는데도 그 꽃밭에서 풍겨나온 향기는 내 코를 진동을 시켰어요. 이야, 꽃의 향기가 이런 냄새를 풍기는 거라고 맛을 볼 수 있었고 그 향기는 사람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아름다운 꽃밭, 그 향기로운 꽃밭, 난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조화된 꽃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생전 처음으로 나는 거기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조화된 꽃밭을 보게 됐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다는 데는 저도요 많이 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꽃이 웃는 데는 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꽃 전시회를 해놓고 꽃 요즘 뭔 박람회를 하고 근데 어떤 꽃을 쳐다봐도 꽃이 웃는 데는 없어요. 피어갖고만 있는 거지. 근데 그때 내가 본 그 꽃은 실제 꽃 자체가 살아서 움직였어요. 내가 뭐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말하고 있는 것도 같았고 웃는 것도 같았고 그 향기는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는 막수는 계속 울려고 있었고 이 마차는 말이요 세상 시간으로 막 몇 날 며칠을 막 그렇게 댕겼어요. 그러다가 내 양쪽 가에 앉아있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갔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또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양쪽 가에 그 앉아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말로 만드는 천사들하고 이렇게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를 타고 그날을 이렇게 동행하게 됐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쳐다볼 때는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으로 쫙 끝에는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다 그건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그 광채나고 있는 얼굴하고 세상 사람의 얼굴하고는 이렇게 비교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사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전에 들려온 음악 소리에 맞춰 이렇게 홀홀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차의 음악 소리는 계속 울려고 있었습니다. 마차는 세상 시장으로 몇 날 며칠을 또 그렇게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나는 깜짝 놀랐다. 이야, 여기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집 앞에 갖고 있다. 그렇게 내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를 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마차 그 인도했던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말이요,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 이 사람은 얼굴이 없어요. 꼭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름 빛이었어요. 이렇게 그 빛이 그 많은 사람한테 다갔다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쫙 갖다 비치는. 거기서 서울서 병원으로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이 그 불빛 밑에 코드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외삼촌이 살아 계실 때는 솔직히 난 예수쟁이 집이라고 우리가 집 안 되겠습니다. 응? 우리 집은요 농사꾼 아들로 내가 태어났지만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는 조상을 잘 빠뜨려 복 받는다 그래. 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그거예요. 조상이 없으면 사람이 어디서 왔냐. 조상을 잘 빠뜨려 복 받는다. 그런데 내 바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님이 좀 기가 좀 얇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일찍 믿었어. 기가 얇아가지고. 우리는 그 기가 얇은 사람이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워낙 기가 두꺼워갖고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옆에서 보면 예수한테 미쳤어. 미쳤어. 예? 내일이 추석이다, 내일이 구정이다 그러면 그 앞날 없어져 버려요. 왜? 제사 안 지낸다고. 그리고 우리 집은 막 발칵 뒤집어지는 거야. 아주. 그래 우리 집은 예수 때문에 팍팍 시끄러워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더 싫더라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것이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지. 응?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묵은 사람이 더 낫지.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묵고 또 응?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우리를 못되게 여겼냐.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지. 어차피 그렇게 고집이신지 모르겠어. 예수쟁이들은 아주 딩하게 고집이시거든. 응? 응? 나 아주 예수쟁이 하면 머리가 흔들리더라고. 한 번은 내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목에다 칼을 들어댔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우리 형님 목에다가 딱 들었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믿으면 죽여버리고 믿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너 살고 나 살고 이러더라고. 딱. 머리 뒤로 딱 제끼고 기둥 뒤에까지 딱 가서 딱 버티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말리려는데 못 말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씨름 선수였거든.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갔다 딱 들어오니까 그냥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 내가 들어오니까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응? 나뿐 없거든 말릴 사람이. 나보다 막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붙들고 우는 거야. 막 말리라고 빨리 말리라고. 근데 그때 나도 말리기 싫더라고. 왜 싫냐 하면 예수쟁이 미워서도 싫었지만은 솔직히 나도 궁금하더라고. 믿는다고 할 것인가 안 믿는다고 할 것인가.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야 빨리 말려 말려. 언니 잠깐 있어봐. 잠깐 가만 잠깐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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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만 있어. 뭐라 한가 보게 가만 있어. 그때 내가 예수쟁이들 그때 놀래버렸어요. 이야 우리 옛날에 막 치고받고 싸워도요 예? 죽음 직전에는 무릎 딱 꿇거든. 우리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지면 무릎 딱 꿇고 형님 하면 끝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깡패보다 더 독해요. 아 목을 딱 찍혀 빵대. 이야 그때 제가 놀래버렸어요.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목에다 칼 대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가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딱 두 번째, 천국 지옥은 전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근데 믿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씨. 근데 야 나는 진짜 그때 쑤셔본 줄 알았어요. 배에다가 칼을 갖다 딱 들어댔는데 배에다 대기는 됐는데 이걸 못 밀더라고. 마당에다 갖다 탁 갖다 던지더라고. 그러더니 막 얼마나 억울한지 막 기둥을 붙들고 울어버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요 예수쟁이들 독고다는 걸 내가 그때 봤어요. 그때 아 그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자주 싫었어요. 왜? 지 아버지도 이겨 먹으려고 한 사람이 예수쟁이다. 또 우리는 예수하고는 좀 이게 성격상 안 맞아요. 솔직히 성격상 체질적으로 또 안 맞고 성격상도 안 맞고 체질적으로도 안 맞고. 근데 예수 믿고 내가요 엄청난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이 성격이 안 맞다고 그 체질적으로 안 맞다고 지옥 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야야 너희 애갓집 댕기지마. 너희 애갓집 댕기지마. 너희 애갓집 예수쟁이 집이야. 가지마 가지마. 나도 안 간다. 너 가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못 가게. 그런데 우리의 삼촌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병원에서요 그때 당시에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못 살린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아랫동에 살더라고요. 칸만 먹고 내가 가봤는데 그때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이었지요. 가서 보니까 이야 배워보려고 딱 붙었더라고요. 메라스 밖으로 갈비뼈가 축축축 붉어졌어. 병 들어가지고 꼬쟁이같이 말라버렸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그때 갔을 땐 숨은 쉬는데 말을 못해요. 막 방에서 썩은 내가 나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갖고 이제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마루에 그걸 던져서 이제 담배 피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때 점심때가 됐던가 수도가에서 우리 애 숙모가 쌀을 씻더라고 바로 옆에서. 그때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야 참 한심한 거예요. 자기 남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의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이 양반은 얼굴에 본 게 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때 내가 개심한 것은 무엇이 좋은지요 쌀 씻으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자 예수쟁이들 속이 없더만. 우리 그때 우리 저 애숙모가 교회 집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때 집사였다고 집사.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라 이 교회에서 부르는 명칭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모님이. 그 나는 전혀 모르는 거야. 집사가 뭔지 권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나 혼자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있어. 나 혼자 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이 나는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사라건 줄 알았어. 집 없는 사람한테. 뭔 말인지 아세요? 그때는 세 방 산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아 교회 몇 달 몇 년 댕기면 집을 사라고 이렇게 빌어준가 보다 이렇게. 근데 그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이게 돌아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집사라게도 왜 집도 못 사냐 내가 이제 내가 옆에 쳐다보니까 한심하더라고. 고함을 깨쳤어.
그때는 매숭으로 불러도 안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가 진짜 있다고 하면 왜 저 모양 저걸로 저거장하고 있어? 집도 없애버리고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오. 성남에 사실 때는 좋은 집도 있었는데 그 집은 뭐 병 들어가지고 다 팔아먹어버리고 말이야. 내가 그때 갔을 때는요, 대철가에서, 그것도 학구방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고 말이야. 가서 보니까 진짜요, 비참하게 살더라고.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도 없어야지. 왜? 응? 그러냐고 고함치고 따졌더니, 나를 보고 씩 웃더니 하는 말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끝난다 그래.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번 놈이 이 세상이고, 뭔 놈이 저 세상이고. 말도 안 되는 놈을 쓰러지. 참 예수쟁이들 말쟁이라고. 내가 팩 돌아서서 와버렸어요. 근데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양반이 돌아가신 거야. 그 양반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생년 예수쟁이 집에 안 간다 했는데 어떻게 했던가 그때 장례식을 갔다 오신 거야.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갔다 오시더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세요. 에이씨, 나쁜 놈들이라고 이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초상집까지 갔는데, 술 한잔 준 놈도 없고, 응? 천리길을 갔는데 말이야. 술 한잔 준 놈도 없고, 나 이 참 별 놈들 다 봤다고. 사람이 죽어서 관을 이렇게 나가는데 관 뒤에 따라가서 우는 우리 아버지 말씀이야. 그때 우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세상에 관을 삥 둘러더니 다 노래 부르더라 그래요. 사람 죽어서 나 노래 부르는 데는 나 그놈들 봤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사람 죽으면 운 데만 봤지 우리는 노래분들은 못 봤거든. 내가 예수 믿게 되니까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치러줬다. 그 황금빛 찬란한 그 마차 위에 앉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앞에서 그 마차 인도했던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희한한 사람이요. 얼굴이 없어요. 보름달 크기만 둥근으로 빛이라니까 이렇게.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이렇게. 착 갖다 붙이고. 거기서 내 눈에 보여줬던 우리의 삼촌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때 그 베어버려고 딱 붙어가지고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린 비참하고 불쌍했던 그 모습은 온데가 안데가 없어요. 어렸을 때 내가 착각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그때 젊었을 때 30대 그 예삼촌 얼굴과 체격을 그대로 비추고 있어. 깜짝 놀라 다시 눈을 감으면서 다시 쳐다보는데 분명히 우리 예삼촌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예삼촌 불렀는데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한바꽃처럼 화사하게 활짝 하얀 이를 들었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어. 우리 애삼촌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정말 남자들 한복 입으면 그 위에다 입은 이렇게 마구자식으로 된 옷을 길게 입고 있었는데 나는 그 광채는 너무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나고 있었어요. 또한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광채난 옷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빛 밑에 사람의 숫자는 우리 애삼촌 말고도 수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어디서 광채가 나고 있었고 얼굴들에서는 근심이다, 걱정이다, 고통이다, 괴로움, 아픔 그런 건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하고 있다? 말로 이렇게 표현은 내가 지금 안 되지만 내가 그때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냐?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한눈에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삼촌의 모습이 그 불빛 밑에 비칠 때 우리의 숙모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사람은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천의 막소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당겼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얼굴은 우리 삼촌 한 분뿐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정확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일주일 전 그때 그 배어오려고 딱 붙어가지고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린 비참한 모습.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이 세상 있고 세상 있겠냐. 내가 따졌던 그때 그 모습, 숨만 쉬고 있었지 배어오려고 딱 붙어있던 그때 그 모습, 온데간데가 없어서.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집에 찾아온 내 삼촌, 케미시주 같은 지금 같은 구두 같은 신발을 사갖고 우리 시골집에 왔던 그때 그 외삼촌, 젊었을 때 30대 그 외삼촌 얼굴과 체격이 그대로 비치고 있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어대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차는 거기 있는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벌려 말하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길거리 댕기는 자동차 천천히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의 내부 시설은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집들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져 지어진 집인데 몇 채가 지어졌다 그 숫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더라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을 나게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의리의리하게 화찬란하게 집이 지어졌는데 내가 그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의 삼촌이 있는 데는 그 소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부터 이 마차가 그 집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아무도 없다. 사람이 비지 않는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왜 저렇게 막 번쩍번쩍 의리의리하게 집만 지어졌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냐, 사람이 비지 않느냐 몇 번을 물었는데 나는 그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황금빛을 나는 게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의리의리하게 화찬하게 집만 지어져 있었지 집이 있는 데는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끝나면 어떤 사람 와갖고 물어봐요. 아이고 거기 있는 집을 말이요 쪽같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 이래. 내 속으로도 말로 표현을 못해서 나도 애가 터진단 말이요.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때 본 집들이 머리를 촥 스쳐가는데 그때 본 그 집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대로 봤어도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우리 세상 집처럼 집이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지어진 집이 아니니까. 뭐 2층이다 3층이다 네모다 세모다 동그랗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 한식이다 양옥식이다 아파트식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져 위에나 옆에나 밑이나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을 나는 게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우리 화찬란하게 지어진 집이다. 너무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지어진 집이다. 내 집이 있는 데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여기 서서요 하루 종일 말해도 그 집은 번쩍번쩍해서 번쩍번쩍번쩍에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었다. 기천의 음악수는 계속 울려오고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당겼어요. 그러다 이 마차는 갑자기 캄캄한 데로 들어가고 있어. 나는 그때 거기서 겁을 들큰 거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빼주더니 이제 죽여불려고 그런다냐.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왕왕왕왕 울려왔던 그 음악 소리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막막했어요.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무서웠어요.
앞에서 마차 인도한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얼굴도 없는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러운 빛이요, 캄캄한 데다 갖다 내비치는 거야. 그대로 갖다 비치는 거야. 쫙,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까 말씀했지만 조상이 최고라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 조상 후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분은 병 안으로 온몸이 딩딩 부어가고 돌아가셨죠. 그 캄캄한 데다가 그 빛이 갖다 그대로 갖다 비쳤어요. 거기서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딩딩 부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독사구더기 속에 있어요.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구물구물구물한데 발목이 보이질 않았어요. 온몸은 수많은 독사들이 끼어다니고 있었어요. 찢고 물어뜯고 앓기는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나는 거기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불러봤어요. 아버지야! 울며 불며 통곡을 쳐다봤어요.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리아리 숨숨 맞고 많은 동사들 주체를 못하며 비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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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받고 있었어.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갖다 비추고 있었어요.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그것도 내 아버지가 말이요 구물구물구물구물 독사구덩이 속에서 독사들에게 찢고 물어뜯고 가르치는 비참한 장면을 자식이 눈으로 쳐다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울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울며 불러왔어.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니까 그 불빛이요 거기서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 쳐다보니까 가만히 그 자리는 볼라야 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다가 눈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 불빛이 옮겨진 곳에 그대로 비친데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을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헐헐 타고 있었어요. 그 뒤에 불구스름 불이 헐헐 타고 있었어요.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 속. 꼭 둥그스름은 화로 같았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었어요. 그 불구덩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봤더니 그 불 속에서 무원이 몰려다닌 것이었어요. 덜뚜건들을 차야 된 건지 그 불속을 피해야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수많은 사람한테 갔다가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그대로 갖다 때려 비추셨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불구두의 속에서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홀홀 타고 있는 불구두의 속에서 뜨겁게 고통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큰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동공을 쳐다봤어요. 내 말은 듣는지 안 그 홀홀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뒤에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주고 있었어요. 그라마지야! 울며 부르며 동공을 쳐다보면 그 불빛은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캄캄하니 볼라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었어요. 불빛이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 있었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봤어요. 팔뚝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발목에서부터 칭칭 감고 올라왔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빛이 내려비치면 꼭 내가 안 사람을 비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내 친구를 비치고 있었어요. 그 몸은 시커멓게 칭칭 감고 있었어요. 이 팔뚝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질 않았어요. 동그란 이 얼굴만 댕겨놓고 온몸을 칭칭 감게 있었고 나는 주먹만한 구렁이 대가리를 세 마리를 봤어요. 양쪽에 있었어요. 한 마리는 머리 위에서 혓바닥만 내리고 있었어요. 딱 쳐다볼 때 분명히 내 친구였어요. 몇 번을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애치며 불렀지만 내 말은 듣느냐. 그 밑에는 내 친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서 몸부림을 치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면 그 불빛은 또 거기서 옮겨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 하체는 보지도 못했어요. 상체만 봤어요. 돼지 새끼 갓남은 요만한 짐승이 있어요. 나는 그 짐승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주둥 아래 좁히는 시커먼 것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후니 몰려갔어요. 앞뒤 좌우에서 달려들어서 막 찢고 물어뜯고 할기고 있었어요. 그 속에 빠져 도망갈래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물어뜯고 할기는 비참한 모습 중에 거기다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쫙 내려비치면 꼭 거기는 안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우리 사돈이 있었어요. 사람들만 빠져있고 짐승들은 기묘하게 기어댕기며 달려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참한 장면.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저는 그때 그 장면들을 보고 만난 사람마다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말이야. 어쩌면 내가 막 미친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 교회 댕기면 다 천국 간다거든요. 왜 거기서 그 고통받고 있냐? 이러더라고.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우리 사돈을 가르쳐줬는데 우리 사돈이 교회를 댕겼는지 안 댕겼는지 나는 몰라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양반이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응? 그렇게 교회를 잘 댕겼대요. 장례식도 교회에서 치러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댕겨서 천국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비밀을 제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지옥도 한 군데만 보여주지 그렇게도 자세히 네 군데나 그렇게 자세히 보여줬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행위대로 거기 가서 그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인생으로 어느 비중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고통받는 장소도 달랐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크게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옥에 갈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 진짜로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요 안적 교육시키면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한 사람 잘 텐데 못 봤다. 또 남의 건 손대지 마라. 도둑질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못 봤다. 우리는 어렸을 때도 그 교육을 받았어요. 가정 교육을. 진짜 우리 지역에서는 그분이 유지였고 우리 지역에서는 면장으로도 이렇게 추대를 받을 정도로 유지였고 또 우리 집안 30년이 넘도록 문중일을 보셔서 지금도 이 광주 공원에 가면 향교라고 있는데 향교 공자 맹자 제사 지는 그 향교에서 우리 아버지는요 장의를 10년 넘게 했어요. 우리 교회로 보면 뭐요 장로님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요 장례식 때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다겠어요. 이 땅에서는요 정말요 덕 있게 사셨고 인정받고 사셨고 존경받고 사셨고요. 그분은 혼자 독하게 가지고요 당신 나름대로는 잘된 분이에요. 나도 자식이지만 부모를 존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알았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얼마나 비참한 종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또 달라요. 같은 형제가 아니어도. 우리 큰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사업하셨는데 그분은 오직 돈이요, 돈. 눈만 뜨면 돈이요, 돈. 돈이면 최고, 돈이면 양반. 우리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돈의 종. 지금은 진짜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술과 거지대 인생. 교통사고로 죽은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 뜨면 술, 입 벌리면 거짓말. 술과 거지대 인생의 모습. 시커먼 구렁이가 안고 있 우리 사도는 교회를 분명히 본인은 잘 댕겼는지 몰라도 그저 세상에다 팔아나 교회에다 팔아나 왔다 갔다 한 신앙.
교회를 댕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모습, 네 군데가 다 달랐어요. 그때는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한테 직접 물어보더라고. 왜 교회 댕기는데 지옥 가냐 이러더라고. 난 또 그대로 물어봤지. 또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지. 이제 그때 우리 형님 뭐 목사님이시니까, 아니 교회를 댕겼다는데, 난 댕기지도 몰랐는데 교회 댕겼다는데 왜 그 지옥에서 그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냐. 그때 우리 형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말씀이 지금도 내 귀에, 뭐 지금도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그 나라 가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 입으로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명의 예수가 있는 자, 그때 구체적으로 나한테 몇 가지 가르쳐주더라고. 지금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벌써 20년이 돼버렸는데 지금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요, 참 교회마다 우리 사둔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지옥 간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배당 들락거리다 지옥 간 사람은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때 마차가 처음으로 수돕을 했는데 거기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골하기를 한다 쫙 기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본데 알아볼래 알아볼 수도 없는 글씨였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죄를 하나하나 들추고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나한테 일러주기를 132 종류의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의 종류 밑에는 가짓수로 뽑고 있었어요. 수많은 죄를 나에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죄도 많았지만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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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 듣고 가야 돼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내가 말은, 세상에서는 죄도 되도 않은 죄가 거기서 죄가 된다면서 들추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보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죄가 죄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핍박 많이 했어요. 예수 유쟁이 들어오고 나 솔직히 상종도 안 했지만은 그냥 저는 진짜 이 교회요 불질러보려고 쫓아다닌 적도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 성경 옆에 끼고 가면요,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뒤에서 성경 뺏어가지고 나 찢은 사람이, 보기 좋게 찢은 사람이야. 저는 이 성경 뭐 몇 권을 찢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숫자를 안 세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요, 내 손에 잡히면 다 찢었어요. 찢을 때마다 뭐, 거짓말책. 하나하나 들추며 가르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오면 죽고도 못 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도 열심히 도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 이런 데 구경시키지도 않고 나같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예수라고 하면 친절만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왜 이런 데 구경시켜주냐. 너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 지옥을 말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안 믿었던 사람, 글자 그대로 무신론자예요. 나는 항상 예수 믿으라 하면 내 주먹이라 믿으라고.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난 천국보다도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벌 떨다가 난 나별로 교회를 나갔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줬다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런 좋은 것도 있구나. 하나의 교훈으로 끝났을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내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내 친구. 지금 말로 들으니까 그러지. 저는 요즘에 TV 같은 걸 잘 보지 않지만은 어쩌다가 이렇게 TV에 불이 나온다든지 TV에 무슨 이렇게 뱀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막 온몸이 오싹여 버리는 거야.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지금도 몇 주 전에 제가 미국가 몇 주 집회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몸이 너무 과로했던가 이 다리가요 지금 팅팅 부어가고 있어요. 이 다리 부은 다리를 질질 끌고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내가 하등에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 안 온다 해도 돼. 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제가요 그 뒤로 지옥을 꿈으로 한번 또 봤어요. 몇 년 후에 쉬다가 아니 내가 쉬려고 해서 쉰 게 아니고 그 갑자기 날짜가 그 쉰 날이 있어서 그날 밤에 쉰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헐헐탄 불구덩이에서 뛰고 있는 장면을 꿈에서 제가 또 봤어요. 꿈에서 그러면서 그때 뒤에 들려온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258장이에요.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그 찬송이 막 들려오면서 내가 깼는데 그때부터요 다리가 붓기 아니라 얼굴이 부어도요 나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 258장 찬송을 불 속에 빠져간다, 불 속에 빠져간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째서 물 속에 빠져간다 그렇게 써놨나고 나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요. 불 속에 빠져간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늦은 거예요. 여기서 물 속에 빠져 이 썩은 물 속으로 빠져간 사람은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때요 너무너무 내가 깨닫고는 봤어요. 천국 지옥은요 전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어요. 있어요. 난
마차가 다시 출발을 하는데 앞전에 그 큰 우렁찬 음성이 귀에 들려왔어요. 내가 마차 타기 전에 밖에까지 나가갖고 막 두리번거렸어요. 없었거든. 근데 그 크고 우렁찬 음성이 귀에 다시 울려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앞에 딱 쳐다보는데 어? 앞에서 그 마차 인도 온 사람 그 사람이요.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얼굴이 없어요. 빛이에요. 그 빛이 쫙 비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내 눈이 어떻게 돼버릴 것 같더라고. 그 광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에서 귀에 음성이 오는 거예요. 앞도 없고 뒷도 없었어요. 밑도 끝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믿겠느냐. 우렁차게 울려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가 막 벌벌벌 떨었어요. 나는요 누구 음성을 듣고도 떨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막 얼마 나도 모르게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순간 나도 몰라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는데 내 입에서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이랬어요. 나는 주여가 뭔 뜻으로 부른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 한번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증언을 해라 그랬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증언한 걸로 내 사명은 끝난 거예요. 이 모든 얘기를 들으시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우체부들이 편지 갖다 주면 주소대로만 전해주지 찢어서 내용 안 읽어줘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나는 그대로 증거했어요. 분명한 것은 천국 지옥 보고 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안 믿어. 난 안 믿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말 한 자리 한 자리 할 때마다 별로 무섭고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 빛에서 세 번의 음성을 들었어요. 믿겠느냐? 증언을 해라. 황금빛 찬란한 마차하고 나오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형상은 불빛 오고 나오고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나에게 마지막 들려준 음성이 있었어요. 두고 버리라. 그때 나에게 두고 버리라! 그분은 지금도 불꽃처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버리라! 깜짝 놀랐다. 어? 내가 우리 방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이 70분 동안이었어요.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그 70분간이란 그 시간은 세상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몇 날 며칠 갔다 온 것 같았어요. 어쩌면 거기는 숫자의 개념도 없었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방 한 곳에서 벌벌벌 떨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벌벌벌 어머니 왜 그러셨어? 너 이제 정신이 드냐 그래요. 자다가 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문만 쳐다보면서 계속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알아들을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문만 쳐다보면서 막 시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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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중앙부원 중앙부원 막 붙
붙들고 흔들어도 모르더래요. 내 이름을 불러도 모르더래요. 너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다. 너 미쳐본 줄 알았다. 노인네가 무서워가지고 막 벌떡. 내가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제일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요. 43년 동안 같이 살았던 당신의 남편이 헤어진 6년 만에 캄캄한 데서 그것도 독사 구더기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방바닥을 두들며 엉엉 통곡하고 울어버리더라고. 엉엉 울더라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는 예수 싫어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우리 형님이 큰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해준 밥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노인이 혼자 나와 살았어. 혼자 노인 내가 혼자 방 얻어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갔다가 그렇게 된 거고, 예수쟁이가 해준, 예수쟁이 며느리가 해준 밥 안 먹는다고 노인 내가 따로 나와 살았다니까. 그렇게 예수를 싫어한 분이 우리 어머니. 엉엉 막 통곡하고 울더니, 야,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너 형님 말이 맞기는 맞는가 보다 하면서. 그 다음 주에요. 내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요. 그냥 따라 나서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요, 예수 동창생이에요. 학습도 같이 받았고, 세례도 같이 받았어요. 그 우리 교회 지금 원로 권사님이지.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한 집에서 한 솥밥 먹고 한 방에 한 이불을 덮어도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한 뱃속에서 난 형제 남매도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 지옥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밤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요. 난 아침 혼을 때까지 잠 한숨을 못 잤어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요, 눈을 떠도 생각나고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황금빛 찬란한 도로, 크, 벙실벙실 웃는 그 꽃, 헐헐 춤추고 있는 그 천사들, 화사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삼촌,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으리르게 지어진 그 집. 난 그때 당시에 좀 염치는 없지만, 내가 예수는 안 믿었어도 염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나 죽어서 가라 그러면요 세상 밀어넣었더라고요.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약속하면, 내가 오늘 이 집회 마치고 내려가다가 그거 간다 그러면 난 세상 밀어넣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죽어버리지 무드로 사냐 이러더라고. 죽으면 안 되거든. 자살은 지옥이니까. 자살은. 나는 진짜예요. 세상 미련 없어요. 그런데 캄캄한 대로 데리고 가더니요, 그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 네 군데의 그 비참한 장면, 구물구물 독사 구더기 속에 홀홀 타고 있는 불구더기 속에 시큼한 구렁이가 감고 있고 수렁 속에 빠져 짐승이 찢고 물어든 거기는요, 지금 말로 해줘서 그러지 여러분,
너무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떨려서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생각나요. 잠이 오질 않은 거야. 그 아침 헌해갖고 내가요 했더니까 어딜 갔냐면 내가 우리 형님한테 쫓아갔어요. 나는 원래 우리 형님 집에 안 다니잖아요. 예수쟁이 집이라고. 근데 갔다니까. 가니까 기도원에가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기다렸다가 이제 연락해서 만났는데 내가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내가 쭉 했어. 내가 첫 마디가 뭐라 했냐면 그랬어요. 나 어젯밤에요. 뭐에 홀려버렸는지 홀려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가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서울을 못 가게끔 만들어버렸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뭔 생각이 오냐면 역시 인간의 생명은 끈질기다. 그 일가족 8명 그냥 그날 새벽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운도 좋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 근데 그 뒤에는 뭔가 내 마음 한구석에 이것은 뭔가 있다. 그가 또 얘기를 쭉 했더니요 나를 덥적 끌어안고요 퍽퍽퍽퍽 울더라고. 그 못된 죄 좀 그만 짓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언젠가는 내 기도가 언젠가는 내 믿음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서 그때 꽉 끌어안면서 막 엉엉 울면서요. 그래서 나를 이번 주에 금식시켰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막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이 쓸데없는 말로 이랬을 건데 나도 모르게 이게 뭐가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 같은데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그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증거에서 우리는 첫째,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참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제가 요즘 수련회도 많이 다니고 또 때로는 연합집회도 이렇게 해보면 제가 마지막 날 물어본 것이 있어요. 참 눈 감으라고 해가지고 참 눈 감고 두 손 가슴에 얹으라고 물어본 것이 있어. 뭐냐? 난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신앙의 양심 속이지 말고 확신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딱 그러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모인 숫자의 반이 안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50%가 안 돼요. 네. 이 중에는요 심지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요 심지어 지역장, 구역장도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 내가 손 들어보라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미국 갔다 왔지만 미국 이민교회 가서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딱 증거고요.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고 손들어 보라고 하면요. 3분의 1뿐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가슴 아픈 것이 하나의 모임의 장소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헛것이에요. 예수 무드로 믿어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예수를 무드로 믿어요. 예수 앞에 돌아와서 최고의 능력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오늘 한번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가족은 어찌할 것인가? 내 가족은 어찌할 것인가? 그때 우리 형님이 내 앞에서 무릎 탁 꿇고 펑펑펑펑 나 끌어안고 우는데 18년을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18년. 18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뭘 깨닫냐. 기도가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이 돌아올 때는 나보다 더 큰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는 그걸 깨달아요. 지금 우리 교계에서요, 우리 형님 목사님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내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내가 기도가 길면 길수록 그 돌 같은 마음, 쇠 같은 마음, 그 기도가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이 깨져버리면 확 한번 뒤집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가족은 어찌할 것인가?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항상 얘기합니다. 가장 불효자식이 누구냐? 눈 번히 뜨고 자기 부모 지옥 보낸 자식이 제일 불효새끼다. 내가 그러게. 수련회 가면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가장 불효자식이 누구냐? 부모 지옥 보낸 자식. 가장 의리 없는 사람이 누구냐? 형제남매 지옥 보내는 사람. 가장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솔직히 옛날에 의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최고의 의리가 무엇이냐? 그 좋은 천국 같이 간 것이 최고의 의리라고요. 내 가족은 어찌할 것인가? 내 가족. 마지막.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말이야. 얼마 전에 광주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한일교회구나 한일교회 갔더니 세상에 어떤 분들이 와서 꾹꾹 인사를 해. 쳐다보니까 우리 내가 살던 그 연립주택 앞에 경비했던 분이라 내가 그분 전도하려고 한 5년에서 5년 열쇠 몇 개 놓고 열쇠 찾으러 가면요 꼭 열쇠를 꼭 이렇게 줘. 열쇠 주면 얼굴은 없어. 왜? 눈 마주치면 예수 말하니까. 그리고 한 번은요 아주 문 요만치 내려놓고 지 손만 내놓고요 문 딱 닫아서 손만 내놓고 나도 끈질기거든. 아주 뒤로 돌아가서 또 내가 얘기했대. 아, 또 자기 집, 남의 집 들어왔다고 막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막. 한 5년, 6년 동안 끈질기게 나와 같은 물건 들어졌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왔어요. 아, 그럴 때 이번에 집회 갔더니 안수 집사 됐대. 나는 그 한 주간, 제가 그 붕에 갔다가, 얼마나, 그 사람만 쳐다보면 괜히 배가 부르더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인 예수 믿었지, 애들 예수 믿었지, 뭐.
이런 집회 마치면요, 꼭 전화 온 것이 뭔 전화가 오냐면이, 그때 그 마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무엇이 그렇게 궁금한지. 그때 그러고 갔어요. 저는 한 3년 동안 혼자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 가정을 갖게 하셨는데, 내가 딱 가서 보니까 혼자 예수 믿어, 혼자. 아무도 안 믿어. 장인도 안 믿고, 장모도 안 믿고, 형제간도 안 믿고, 혼자 딱 예수 믿어. 남매는 또 적게나 해, 8남매나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을, 시골의 그 마을의 그 읍단이지만, 그 교회 주일날 내가 찾으러 갔다가 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고. 왜? 종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가서 한 10분, 15분 안 늦어버렸어요. 내가.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 늦은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더라고. 종탑을 세웠으면 빨리 찾았을 것인데 종탑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종탑을 세우게 됐어요. 그 종탑을 세우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종탑은 내가 세우지만 우리 장인 장모가 새벽에 와서 요 종치게 좀 해달라고. 네. 그러고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대로 그렇게 됐어요. 네. 지금 매일 새벽에 가서 우리 장모가 종친다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집사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우리 처남 하나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걸 피해버려. 내가 가면 내 목소리 들으면 전화 끊어버리고. 만나야 무슨 얘기를 하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한 번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IMF 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나보다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 왔어. 돈 좀 빌려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빌려줬구나 그랬더니, 그때 돈, IMF 때니까, 그때 1,000,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래. 1,000,000원만. 1,000,000원. 그, 나도 돈은 없지만, 야, 내가 돈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아우, 내 형이 돈 없으면 누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돈 1,000,000원 빌려줄게. 너 1,000,000원 빌려준 대신 조건이 있다. 그랬더니, 뭐요?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나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세례 증서만 갖고 오면 나 돈 1,000,000원 안 받을게. 그러니까요, 얘는 몇 번 나가면 그냥 써준 줄 알았나 봐.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그거 써달라고 사정하는 거야. 왜 1,000,000원 안 갚은다, 안 갚아도 된다. 그 증서만 내가 보면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믿기가 돼가지고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나는 1,000,000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 1,000,000원을 통해서 내 영혼을 건졌거든. 그게 한 영혼에 250만원씩. 자식 둘, 지금 마누라, 저, 그건 네 명이잖아. 돈 1,00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지옥 간 것이 얼마나 비참한 장면이야. 제가 이
주보 전단지를 보니까 예수 초청잔치, 불신자 초청잔치 지금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분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전도 그러면 주안교회, 아주 전 세계에 주목되고 있어요. 이번 집회에 숫자보다도 더 많은 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 때 하나의 행사로 알고 구경꾼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앞장서는 큰 또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